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네. 오늘 또 왔습니다. 요게 바로 상디의 치킨 한 마리. 이거 보여드리면. 오, 통닭이 진짜 커요. 치킨이랑 통닭이 통닭. 진짜 크죠? 가격은 11,900원. 제가 이거 구하려고 진짜 동네 시우 편의점 엄청 많이 들렸어요. 거의 1시간 돌았는데 안 나와서 어플에 이거 포켓 시우인가 이거. 이것 때문에 겨우 찾았습니다, 여러분들. 야, 진짜 찾기 힘들어. 오. 위생 장갑도 줘요. 야. 가장 중요한 거라는데, 이거. 어? 우솝! 우솝 형님 나왔습니다. 이거는 제가 그 탱구형을 드리겠습니다, 탱구형. 일단 그래도 진짜 옛날 통닭 그거네. 한번 먹어볼게 한번. 너무 아쉬운데요? 아니, 바삭바삭한 건 하나도 없고, 약간 짠맛만 나는 것 같은데, 그냥. 진짜. 아니, 너무 아쉬운데? 이거 소스 찍어서 한번 먹어보자. 이것까지만 먹고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진짜 반말을 먹었는데, 아니 이거 솔직히 11,900원인데 굳이 내가 이거 지금 시우 매장을 많이 돌아다녔는데 거의 없어요. 구하기가 좀 어려워서 굳이 내가 이거를 찾으면서까지 찾아가지고 먹고 싶진 않은데요. 너무 아쉬운데. 차라리 그 동네 시장 가서 옛날 통닭 먹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진짜. 아, 짠맛밖에 안 나. 그냥 짜. 그리고 닭 냄새가 좀 나는 것 같고. 그리고 닭다리도 아까 먹었는데 좀 퍽퍽한 것 같고. 립은 솔직히 해야 되니까 여러분들. 이거 한번 양상추를 한번 볼게요. 이거 상추를. 야, 이거 맛있다.
이게 1티어네. 이게 진짜 맛있네. 잠깐 밥도 먹어볼까? 밥도 진짜 너무 맛있는데? 차라리 참기름이라도 주지. 야 진짜 이거 11,900원 저 절대 안 먹을 것 같은데. 차라리 CEO도 그 더 맛있는 그 옆에서 카운터 보면 치킨 아니죠 여러분들. 차라리 그거 두 조각인가 세 조각을 먹는 게 더 싸지. 난 차라리 그거 먹어요. 차라리 이건 너무 아쉬워 지금. 아 진짜 와 여기 있는 장갑을 한번 껴보자. 이게 장갑 이렇게 주거든 여러분들. 이렇게 해가지고 와 두 개 주네. 이렇게 이거 좋네. 아니면 여기 안에 차라리 치킨 소스, 양념 소스 이런 거라도 주지. 그냥 이것만 먹으니까 짠맛밖에 안 나요. 와 내가 한 시간 동안 돌아다니면서 찾은 건데 너무 아쉬운데? 밥은 그 전주 라이스버거 찍었잖아요 여러분들. 그거 좀 신 거예요. 차라리 여기다가 고추장을 좀 추가로 조금 더 놓고 참기름이나 이런 게 있으면 진짜 좋을 것 같은데 좀 아쉽다. 안 된다. 그래서 맥주라도. 여러분 근데 다른 얘기를 좀 말씀드리면 맥주를 이렇게 따는 게 좋으신 분이 있나요? 아니면 이렇게 기울러가지고 천천히 해서 거품 한 요 정도까지 모으는 게 좋나요? 이게 뭐 탄산이 뭐 이거는 덜 빠져가지고 덜 있다고 그런 얘기 하던데 이거는. 일단 좀 짠하겠습니다. 짠! 나 진짜 제가 어떻게든 더 먹으려 했는데 이거는 진짜 너무 맛없다. 네 지금이라도 일단 살려볼게 한번. 잠깐만요. 고추장이 아쉽게 없어가지고 지금 참기름을 좀 부어서 여기다 이거 좀. 야 이게 맞아 차라리 여러분들 진짜. 야 확실히 참기름 들어가니까 진짜 바로 달았는데? 와. 여기에 고추장만 조금만 들어가면 진짜 완벽해요. 머스타드? 이거지. 와. 남은 거는 여러분들 내일 제가 고추장이랑
들기름 해가지고 김치 조금 뿌려서 치즈까지 올리면 완벽하게 해서 먹을 것 같아요. 얘는 그렇게 좀 먹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짠! 치맥을 좀 맛있게 먹으려 했는데 너무 아쉬워가지고 오늘 제가 상디의 치킨 한 마리 시우 편의점 신메뉴를 먹어봤는데 저는 추천 안 드립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야죠. 네. 차라리 시우 편의점에 있는 그 옆에 카운터 옆에 있는 그 치킨을 먹는 게 훨씬 맛있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혹시라도 신메뉴가 있으면 여러분 댓글로 한 번씩만 남겨주세요. 유바!